스위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띠만 주시고 핸들이 좀 가깝거나 좀 불편하다 그런 건 없으시죠? 네. 그리고 신랑하고 이차 같이 타면 항상 시트랑 바뀌면 핸들, 시트, 거울은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주차 한번 더 해볼 텐데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흰차 모닝 사이 한번 보세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깨는 맞추고 싶은데 네. 1m는 어설프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자로 잰 듯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왼쪽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브레이크 다 떼보세요. 가속 페달 사용하지 말고 더 갑니다.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우측으로 이제 끝까지 감아보세요. 예, 브레이크 떼시고 이런 식으로 핸들 돌리지 마세요. 네. 오케이, 바로 왔죠? 네. 예, 그대로 나가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혼자 해보세요. 네. 이 차 많이 보이도록 앞으로 나갑니다. 네. 왜요? 왜요? 방금 봤죠? 당황하면 이래 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많이 나가기로 했죠, 형님? 흰차 많이 보이던 때까지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정지. 무엇이 보이나요? 흰차 많이 보이나요? 아니요. 조금 보여요. 조금 보이시고. 네, 약간. 그러면 더 나가서 1m 넘게 남았습니다. 쭉쭉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정지. 이제 흰차 네. 많이 보이나요? 네.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핸들 어떻게 돌리는 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바퀴 감았는지 혜우님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차할 때만큼은 논크로스 사용해달라고 해요. 살리면서 감을 수 있도록 후진합니다. 나중에 전진주차도 배워야 되겠죠, 형님? 보조골 보세요. 턱 들지 말고. 보이죠? 네네. 형님, 이대로 들어가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겁니다. 어디랑 가깝게 들어가죠? 이쪽이랑. 아니요. 그대로 들어가보세요. 좀 더 들어가보세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핸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엉덩이부터 집어넣죠. 네. 예, 쭉 들어가세요. 핸들 다 안 풀었죠? 아, 이렇게. 예, 됐습니다. 바퀴 11자. 네. 예, 쭉 들어가세요. 방금 회원님이 핸들을 다 풀어주셨어야 됐는데, 그죠? 좋습니다. 주차칸 안에 들어왔어요. 수정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네. 일단 집에 한번 들어가서 네. 회원님 그 자리에다가 주차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 집에서 분산이든 시청이든 한번 갔다 와보는 걸로 네. 할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우측으로 나가야 됩니다. 회원님 집에서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차 끌고 한 번도 안 오고 보셨죠? 네, 여기는 못 와봤어요. 예, 근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나가면 우회전해야 됩니다, 회원님. 근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골목 타면 바로 회원님 집이에요. 아. 30초만 가면. 근데 그 30초 때문에 홈플러스를 뺑 돌아가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근데 저는 형님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하기보다 FM대로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연수하면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대전은 물을 많이 안 드셔서 그런지 사투리를 거의 안 쓰시네요. 사투리요? 아니요. 네. 저도 많이 써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가족들이 뭐라 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예, 근데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저 친구가 오해하죠. 아, 기다려주는가 보구나. 근데 형님 기다릴 생각 없었잖아요. 네.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좌회전 우회전할 때 깜빡이 넣어줘야 보행자들이 지나가면서 보겠죠. 형님도 마찬가지로 왜 저 차 깜빡이 안 켰지 하면 형님도 길이 엇갈리면 짜증나질 수도 있다는 사실. 예, 이 아주머니 휴대폰만 쳐다보느라고 예, 정신을 예, 단대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바리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볼 시간도 없지만 동백이 드라마 봤습니까? 네. 아, 예, 많이 울었습니다. 아, 저도 드라마 진짜 잘 안 보는데 그 마지막 지금 보고 다시 보게 된 것도 있거든요. 필구 이 자식이 연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필구가 갑자기 커버려서 속상하긴 했지만은 너무 갑자기 예. 커서 젖짝 예, 기어 이런 게 충청도 사투리더라고요. 네네네. 예,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뒤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황색 선이 보이죠? 예, 우회전 깜빡이 놓고 네. 저 골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한 바퀴 돌아서 또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예. 근데 예, 경찰에 신고당하면 주황선 침범으로 예, 우측 깜빡이 놓고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갑니다. 네. 예, 안쪽으로 끝까지 붙어가지고 가속 페달 쭉 밟으면서 핸들 보건용 용이 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택시 살짝 붙어 추월해 볼게요. 가속 페달 더 밟습니다. 택시가 손님 태우려고 추월하세요. 손님 태우. 이기적이죠? 네. 예, 횡단보도 전후 5m이네. 2차선으로 들어가거나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차선은 아,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었죠? 네. 가속 페달 더 밟으세요. 예. 아까 여기 택배차 나왔던 거 기억나죠? 네. 예, 거기 지나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거기는 아마 물건 하적하고 예, 하는 그 홈플러스 물류 주차장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 이쪽 골목이었네.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네. 예, 저쪽 골목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니. 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보행자 주의하시고 네. 택시 너무 가까워요. 좋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떼시고 들어갑니다. 여기 주변 또 자주 다녀봐야 되겠죠. 네. 동산 갔다 와갖고 만취기장까지 여기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어디로 가나요? 깜빡이부터 켜달라 했죠? 네. 그렇죠, 핸들 미리 감고요. 그렇죠, 뒤차가 힘들합니다, 언니. 형님 혹시 신랑분 옆에 달리다 보면 초보가 혜영님이 신랑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죠? 네, 많았어요. 그때 혜영님은 왜? 깜빡이 안 켜. 예, 같은 마음이죠. 앞 쳐다보고 가기도 바쁜데 깜빡이 맞죠, 혜영님? 예. 우리가 손흥민 씨 축구하는 거 보면 열불 터지죠? 근데 막상 그 그라운드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혜영님. 네. 예. 혹시라도 회원님 신랑분이 초보 운전수 띠고 붙인 차량들을 봤다 네. 예, 살살 운전해달라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뺑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 유효. 근데 나중에 과태료 한 대 맞고 나면 회원님 두 번은 못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쭉 올라가시다가 네. 여기서 좌회전인가요? 아니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그럼 미리 30m 전부터 깜빡이 켜야 되겠죠. 네. 크게 돕니다. 이 친구 잘못했어요. 청정원 친구. 제가 저거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예, 청정원. 좋습니다. 누군 저렇게 안 오고 싶어서 맞아요. 물론 예, 오고 싶지 다들 위반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천천히 브레이크 조절하면서 우측으로 살짝만 돌렸다가 그렇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네. 좌우 잘 살피시고 직진. 이게 어렵죠? 여기서 기다릴게요. 들어가면 우리가 비껴줄 데도 없죠? 반대로 택시가 있는 선자리 우리가 나올 때 네. 우리가 왼쪽으로 비껴주기도 어렵습니다. 아, 네. 예. 형님 평행주차 했다가 다시 또 나오려고 해보세요. 미치죠? 네. 브레이크 떼시고 우리가 진입합니다. 저 차 나오기 전에 네. 예. 순서는 그래요. 저 친구가 또 근데 무식하게 막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피해 줄 자리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바로 혜연님 집이죠? 네. 예, 정수기 조심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들어가 있나요? 갈 수 있을까요? 예. 아, 저 친구 절로 가네요. 여기가 또 좁아요, 혜연님. 요 차 잘 보시고. 네. 조금 더 갑니다. 예. 핸들 왼쪽으로 한 바퀴. 됐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한 바퀴. 그대로 전진. 최대한 여기 붙입니다. 소나무 쪽으로. 네.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이제 핸들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엉덩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신랑분 어떻게 주차하시던데요? 앞으로 나가서 그냥 뒤로 예. 앞으로 나가야 되죠. 핸들 다 꺾으시고 이제 우측으로 이 차 때문에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조금 더 나갑니다. 1m 남았습니다. 정지 후진기어 넣어주시고요. 핸들 반대로 끝까지 천천히 최대한 후진하는데 브레이크 뗐다 밟았다 천천히 조금 더 후진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서 앞으로 살짝 나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핸들 우측으로 이제 끝까지 꺾으세요. 끝까지 꺾고 천천히 천천히 좋습니다. 후진 기어 다시 넣으시고 핸들 반대로 끝까지 감습니다.
가서 페달 퉁퉁 브레이크 제가 알려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브레이크 발이 너무 늦게 갑니다 형님. 네. 다시 이제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브레이크 떼시고 제가 기어 변속했어요. 예,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살짝만 가속페달 살짝만 밟아보세요. 그렇죠. 다시 후진기어 놓고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여기 사시는 입주민분들은 차를 가지고 외출을 잘 안 하시나봐요. 예. 천천히 앞에 모서리 모퉁이가 있어요. 핸들 한 바퀴 반 푸시고 차가 안 나가는 이유는 제가 브레이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천천히 이제 왼쪽 오른쪽 보시고 그대로 가면 오른쪽 차랑 붙겠죠. 엉덩이 왼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핸들 왼쪽으로 한 바퀴 감으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좋습니다. 안 부딪힙니다. 가속페달. 오, 오토바이가 여기로 들어올려나 봐요. 그래 찾으러 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또 저라고 어디로 가죠? 가속페달 퉁퉁 쭉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브레이크. 이제 회원님 계산해 보세요. 흰 차 옆에 사이 주차할 건데 어떻게 좁힐까요? 좁히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근데 후진기어 놓고 뒤로 좁히고 싶은데 이 차랑 완전 붙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살짝 나갈까요? 쉽지 않죠? 예. 핸들은요? 최대한 붙입니다. 더 나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우측으로 이제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요. 아까 우리가 평행되게 1m 띄우고 하기 전에 어깨선만 맞추고 각도 틀어줬던 거 기억나죠? 더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좋습니다. 더 나갑니다. 좋습니다. 이제 후진기어 바꿔주시고 핸들 한 바퀴 반 푸세요. 됐습니다. 이제 가속페달 퉁퉁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이 차 앞범벅 끝 감각 키우셔야 돼요. 쭉 올라갑니다. 핸들 왼쪽으로 이제 반바퀴씩 감을게요. 여기가 감이 안 오니까 천천히 브레이크 떼시고요. 천천히. 예, 들어가 보세요. 반바퀴 더 감아야 되겠죠, 형님? 천천히 좌우 살피시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더 들어갑니다. 천천히 최대한 뒤로 붙여야 됩니다. 최대한. 화면 보여주시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정지.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뚜 소리 나면 15cm에서 20cm. 아직도 0.2m, 1.5m 남아있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항상 기어부터 변속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앞으로 나갑니다. 쭉 앞으로 나가세요. 좀 더 나가세요. 좀 더 나가세요. 정지. 지금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0.4m 남았습니다, 형님. 차 폭감 기억해 주세요.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핸들 또 반대로 끝까지 감으시고요. 천천히 후진. 브레이크 밟으면서 좀 더 후진. 이 차 박았다고요? 다른 차 박았다고요? 다른 차일 거예요. 좀 더 후진.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좋습니다. 핸들 반대로 끝까지. 누가 더 손해봤나요? 박아서. 손해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좀 더 브레이크 떼시고 정지. 조금만 더 나가실까요? 아, 조금 더. 예, 정지.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예, 이제 들어갑니다. 핸들 반대로 끝까지 감으시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본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간 감각 생겨요, 형님. 이쪽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선 안에 들어왔죠? 아, 네. 네. 이제 저쪽이랑 이쪽 선 사이 엉덩이 폭을 맞춰보는 거예요. 맞출 때까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정지 맞다.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쭉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세요. 아이고, 옆에 흰색 차가 엄청 주차를 매너 주차해놨죠? 네. 예, 좋습니다. 형님 내리시기 편하라고. 네네. 좋습니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이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습니다. 천천히 평행될 때까지 후진. 후진. 보조금을 바로 사야 됩니다. 네. 평행이다 핸들은 한 바퀴 반.
옆차 사이드 미러랑 우리 차 사이드 미러 위치 맞을 때까지 후지 파킹 좋습니다. 주차 완성. 내비 검색해 주십시오, 회원님. 줄리언니 차량의 내비는 업데이트를 안 한 지 오래돼서 홍도 육교 타라고 했어요. 저도요. 예. 저도 남편이 어플로 하라고. 예. 팀앱을 이용해야 되겠죠, 회원님. 네. 예. 자꾸 줄리언니 이야기 꺼내서 죄송합니다, 줄리언니. 예. 아, 근데 되게 재밌으시던데요. 제가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회원님. 사바나. 근데 웃질 못했습니다, 회원님. 본인 앞에서 그런 웃음만 하면 안 되죠. 운반이 힘들다 했을 때 진짜. 갑자기 사바나. 일단 대전 시청 쪽으로 한번 예? 찍어볼게요. 그럼 어차피 우리 유턴해야 되니까 시청 앞에 가서 유턴해 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네. 혹시 휴대폰은 거치대가 있나요? 오후 3시 31분입니다. 여기 남편이 제가 뭐 하자 해도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굳이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회원님이 앞으로 이 차를 계속 타고 네. 이제 운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회원님 시각에 모든 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회원님이 할 수 있어야지 되지 회원님이 할 줄 모르는데 신랑분만 편하면 솔직히 회원님이 정작 써먹질 못한다는 거죠. 그게 자꾸 눌려서 거기 아 그래서 여길 못 눌리군요. 근데 K7이 원래 비상등이 이 위치인가요? 네. 특이하네요. 일단 뭐 제가 길은 알고 있으니까 아,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일단 소리 듣는 걸로 예, 듣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회원님. 어떻게 나갈 건가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님 차입니다. 예, 사과 골드 색깔 사과 차량이 회원님 차입니다. 앞에 K5가 서 있어요. 회원님 차예요. 나갈 때 최대한 이쪽으로 핸들을 감아서 나가가지고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가지고 각도를 살짝 틀어주고 핸들 또 반대로 끝까지 꺾어가지고 각도 틀어주고 왼쪽이 흰색 차 박아도 되지만 저쪽 흰색 차는 박으면 안 되겠죠. 요렇게 해서 나가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저 차 때문에 각이 안 나옵니다. 예, 아까는 제가 빼줬지만은 이번에는 혼자 빼봐야 되겠죠, 회원님? 네. 예,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 설명, 그렇죠. 이해가 좀 되나요?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좋습니다. 조금 더 정지. 이제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봅니다. 예, 그대로 쭉 나가세요, 형님. 왼쪽으로 이제 끝까지 감아보세요. 잠시만요. 여기서 각도가 모닝 때문에도 안 나오는데 조금만 후진해 볼게요. 왔던 길 살짝만 돌아갑니다. 천천히 후진. 네, 더 후진해 보세요. 좋습니다. 핸들 한 바퀴 반 푸시고요.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여기서 드라이브 놓고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저도 저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각도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언니. 천천히 더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정지, 후진기어. 혹시나 감이 안 오면 내려서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돼요. 핸들 이제 어디로 감아야 되죠? 반대로 끝까지 감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살피시고 천천히 움직이 감지기 소리 납니다. 조금 더 들어옵니다. 두 칸 남았죠? 두 칸 남았으면 0.4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0.15에서 0.2m 기어부터 바꿔주시고 핸들은요. 앞에 집 빌라 이름도 이쁘네요. 어? 브레이크 떼보세요. 안 부딪힙니다, 언니. 차폭감이 없어서 그래요. 1m 넘게 남았어요. 어, 나가보세요. 저 믿고 나가보세요. 어, 나가보세요. 첫눈에. 어이, 이름 이쁘죠? 네. 여기는 아사루비아인가요, 언니? 죄송합니다. 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언니, 여기서도 또 저 차 때문에 각이 안 나오죠? 최대한 요 차랑 또 붙여가지고 조금 나올 때처럼 네. 왼쪽으로 나갈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서 이제 핸들 다 꺾어보세요. 끝까지 다 꺾어보세요. 그렇죠. 끝까지 다 꺾어보세요. 여기는 골목이 조금 좁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오기 전에 신속하게 나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쭉 나갑니다. 오, 한 번에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차가 크니까 후진기어 넣으시고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기어부터 잘 변속을 하셨어요. 천천히 끝까지 다 감아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또 다시 기어 바꿔주시고 저기서 또 차가 한대 올라오는데 여기로 안 들어오는 차의 길을 예, 들어오는 게 더 좋겠죠? 저 있을 때 연습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핸들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직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행진은 영하고로 가기는 잠시 후 우회전. 예, 100m 더 가서 우회전하라네요. 여기서 우회전해도 됩니다. 차라리 넓은 도로로 나갈게요, 언니. 네, 그럼 이쪽에서 예, 우회전. 예, 우회전해 볼게요. 보시고요. 여기 직진해도 골목이라.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잠시 후 여기가 더 좋습니다, 회전입니다. 언니. 유턴해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정돈 농산물 시장으로 가면 되니까 큰 길로 나가 보세요. 그게 회원님의 차량과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직진. 경로를 벗어냈습니다. 경로를 다시 여기서 회원님이 차선 갈아타자마자 1차선으로까지 붙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보시고 브레이크. 이제 끼어들고 싶지만 교차로 네, 주변으로 해서 포켓차로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더 떼시고 4선으로 살짝 붙을게요. 핸들 우측으로 한 바퀴 감으시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차 오는 게 보이죠? 네. 버스 앞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타이밍 놓쳤죠? 천천히 가볼게요. 버스 보내고 갈까요? 네, 차라리 기다려주시면 예, 좋습니다. 핸들 풀어주시고요. 좋습니다. 가속페달 쭉 밟으세요. 왼쪽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 들어갈 준비합니다. 가속페달 더 힘껏 밟으세요. 들어갑니다. 타이밍 놓쳤죠? 계속 켜놓으세요. 하나하나씩 또다시 계속 켜놓으세요. 거울 보시면서 켜세요. 네, 보시고 들어갑니다. 하나하나씩 1차로까지 붙어야 됩니다. 또다시 보시고 2차 보낼게요. 1차로까지 들어갑니다. 2차 보내고 스카이차 보내고 유턴입니다, 언니. 유턴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요? 예, 지금 하세요. 신호 들어왔죠? 직접. 좋습니다. 가속페달 쭉 밟고 예, 유턴 탐방동 가서 해볼 거예요. 예, 직진. 4.5km 앞까지 우리가 우선입니다, 직진입니다. 직진. 큰아들 보고 싶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예, 살살 해달라는 의미겠죠, 언니. 예,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신랑분 고향은 그러면 대전인가요? 아니요, 경남 진주예요. 진주. 와, 진주 좋죠. 유등축제도 하고. 네, 한 번 가보세요. 가지 마십시오, 언니. 진주시에게 이야기하면 짜증 납니다. 무료로 하던 걸 갑자기 유료로 바꿔버렸어요. 입장료가 만 얼마였던가. 그 앞에까지 갔다가 사람 미어 터지는데 볼 것도 없고. 그 돈으로 전복 삼계탕 먹고 돌아왔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유료로 바뀌었구나. 예. 직진. 예, 우린 계속 직진. 중리 내 거리를 끼어들라죠. 왜? 앞에 안 보이니까. 네. 우리는 앞차 따라갑니다. 자꾸 브레이크를 꾹꾹 밟는데 페달 밟는 연습 안 해서 그래요. 네. 예. 여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 이유가 마지막 차로는 직진입니다, 언니. 근데 여기서 양체들이 끼어들어 저 앞에 가서 실선입니다, 언니. 네. 끼어들면 신고하면 예, 끼어들기 금지 위반 3만 원에서 벌점 10점. 벌점 40점 생기면 면허 정지 40. 예.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 부르면 벌점 생기죠. 예. 면허 정지 죄송해 면허 정지가 있다. 보면 상대방이 현금 줄게 현금 처리하자 하겠죠. 예, 자기 무면은 벌금 나오니까 좋습니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든 사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네. 성남에는 맛집이 있습니까? 성남에요? 성남동.
대나? 피차 일반입니까, 언니? 아, 근데 대전에 요즘에 맛집이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어디 가요? 죄송합니다, 언니. 딱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말 못하겠죠, 언니. 네. 아, 근데 거긴 진짜 맛있더라고요. 태평소국밥? 아. 거기는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혜우님이 가고 싶은 목적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왜냐면 얻어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네. 항상 차주가 되면 차를 주차할 곳이 있는지도 잘 살피셔야 돼요. 네. 좀 이따 당겨보세요. 레이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깜빡이 안 났죠? 네. 근데 안 껴주려다가 또 앞차랑 뒷차랑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신호가 좀 짧아요. 가속페달 힘껏 밟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 차로 유도선 따라갑니다. 여기 중리 내거리는 복잡한 게 가구단지가 있어가지고 네.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진할게요.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좋습니다. 여기 후진하는 차 잘 보시고요. 항상 자기 차로가 막히면서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형님이 방언전 하셔야 돼요.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앞차가 우회전에서 빠질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브레이크만 네. 연신 밟고 불안해요. 있어요. 네. 또 커서 앞차가 앞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혀 안 보이죠? 네. 왼쪽 깜빡이 하나 넣어두시고요. 뒤에 봐서 차선 차로 바꾸도록 할게요. 가속페달 더 밟습니다. 실선에서는 안되고 점선에서만 들어가세요. 그렇죠. 앞에 또 탑차가 있었네요. 직진합니다. 이제 시야가 좀 넓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고속도로도 많이 하시나요? 가긴 가는데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대부분 다 잡아먹다 보니까 저보다도 회원님들이 안길 게 많지가 않아요. 고속도로 한번 타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님. 고속도로 타면 당연히. 근데 준비를 하고 간 것과 준비도 없이 가면 많이 어렵겠죠. 네. 끼어들기, 차선 변경도 내면서 네. 차선 변경 계속해야 되니까 남편이 옆에서 계속 막 더 빨리 밟으라고. 동갑인가요? 아니야, 두 살 많아요.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시려고 하시죠?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연애 결혼이신가요? 네, 연애. 연애 이제 8년 돼가거든요. 가족하고 그러면 네, 그래서 예. 이제는 그냥 편하니 편하니까 제가 결혼 5년 차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하셨어요?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저도 와이프도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늘 주말마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제 나이가 이제 점점 차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되고 있죠. 아, 이 여자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개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에.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딸의 외박을 허용치 않습니다. 네, 혼자 진질방 가서 자야 되는. 예. 그렇지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밤에 이루어지지 않죠. 결혼하고 나니까 장모님의 마음을 쬐끔 딸의 소중함을 어찌됐거나 회원님도 물론 좋아서 안 좋아서 결혼하기보다 요새는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앞차 멀어지면 갑자기 또 횡설수설 제가 했는데 네. 와이프 이야기하면 와이프가 다 통편집해버리는 직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장거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힘들어도 항상 보러 와주는 거예요. 주말에 그거를 몇 년을 하는 거 성남까지 보니까. 아니 그때는 남자친구가 진주에 있었고 저 대전에 있을 때 어쨌든 그 거리도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전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저 일할 때 직장을 맨날 데리러 오는 거예요. 퇴근할 때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공중탑이 무너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어서 느꼈죠. 근데 날짜를 조금 텀을 많이 뒀네요, 언니. 네.
살이 안 빠져서. 아, 원래는 자꾸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니까 빨리 결혼해라 하는데 제가 살이 안 빠져서 못하겠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시도 중입니까? 네, 그래서 하고 있다가 네.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날부터 잡자고 제가. 이러다가는 뭐 평생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운전 연수, 초보 운전 탈출은 전문이지만 살 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직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원님이 그 시점까지 최대 예, 회원님 목표치가 있긴 있잖아요. 네네. 너무 또 근데 그 목표치가 높다 보면 스트레스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 연결돼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쁜 네. 웨딩드레스 입고. 네. 예, 좋습니다. 직진하겠습니다. 여기가 오정동 농산물 예, 농수산 도민시장이에요. 네. 예. 갑자기 또 급차로 변경했어요. 왜 저런 걸까요? 실선 길죠. 차로 변경 금지 구역입니다. 네. 차로 변경 금지 구역 어디 있죠? 네 군데. 실선. 실선. 그 네. 실선이 어디 있는데요? 신호 다리 위. 아, 다리 위. 교차로 직전. 네. 터널 안. 대전에 많죠? 네. 지하차도. 아. 네 군데. 그럼 교차로 안에서는 차로 변경 되나요, 안 되나요? 차로 변경은 되는데 네.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 아~ 교차로 안에서 아~ 앞지르다가 사고 나면 과실이 아~ 초보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초보 운전자분들 보고 교차로 안에서도 차선 변경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괜히 그러다 사고 나면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세워져 있는 차 박아가지고 100% 보험 처리해 줬나요? 제가 보험 처리를 못 해드렸어요. 이 보험이 조금 복잡해요. 시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제가 추가돼 있는 거라 현금으로. 네,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왜냐면 그쪽 차는 약간 기스 정도만 났거든요. 예. 저희 차는 약간 찍어줬는데. 현금 얼마 줬어? 10만 원 되었어요. 네. 보험 처리 해달라 하는데 뭐 복잡하다 하시니까 알아서 해달라 하시길래 20만 원에 합의해드렸죠.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어쨌든 잘못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네.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제가 실수한 거니까. 맞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회원님이 가만히 있는데 쳤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뭐 하나요? 이런 거 클락시 눌려도 돼. 아, 이럴 때 SUV 깜빡이도 안 켜고 또 차로 변경 또 하려고 그러죠. 아이고. 예. 아, 이제 하네요. 대전 운전이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가 1, 2차로로 분리되고 좌회전으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직진이에요.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좌회전입니다. 좋습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나면 와가지고 갖다 박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아빠 차도 안 달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꾸 와서 두들겨 박으니까.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얼마 겁납니까 형님. 가만히 있는데 두들겨 박으면 예. 진짜 저거 정신적 내상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갑자기 급정차할 때는 뒷차부터 쳐다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뒷차가 박든 말든. 예. 근데 놀래는 거예요. 무섭죠. 예. 가다 보면 이제 시청 맵이 지났죠, 형님. 네. 면접 깜빡이 놓고. 아까 그런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유선합니다. 여기서 못 들어가면 네. 월평동까지 가게 될 건데요. 경찰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계속 켜놓으세요. 가스 페달 더 밟으면서 들어가세요. 들어갑니다. 사고 다발 구간. 예, 이 다음 신호등에서 예 놓쳤어요. 여기 줄이 너무 길죠. 또 한 블록 더 갑니다, 형님. 아마 지하차도 타야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 우리가 뚜렷한 목적지가 없다 보니까 뭐 놓치면 놓치는 대로 네. 예, 하는데 이제 지하차도로 연결되면 지하차도 타면 어디 갑니까, 언님? 둔산동 가나요? 아니요, 저기? 월평동. 아, 그래요? 계속 직진하면 또 어디 나오나요? 한밭대학교. 아, 제가 대전 길을 잘 몰라서. 어디 대학 나오셨는데? 대학교는 모건. 제가 또 원래 또 길치예요. 아, 모건. 거기 갇혀 있었죠, 그때 제 네. 제가 학생 때는. 갈마동에서 모건대 가기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스쿨버스가 오니까 그때는 네. 셔틀이 있어서 야,
옛날 대전 사람들이 목원대는 목동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전 목동. 목동은 또 예. 어디예요? 그 삼성동 옆에 있는데. 아, 오 예. 멀리 있었네. 예. 근데 거기로 이렇게 땅을 위임하면서 넓게. 어 맞아. 예. 그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목원대도 연수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어. 앞에. 예. 아파트들 전부 다 차단기 다 열어주고 어. 주차연습하기도 좋은데 그렇지만 갈마동은 회원님 위치가 뭐 큰 마을 아파트 맞은편이었나요? 어, 네 맞아 그쪽, 아, 그쪽 거기 정신없이 조금 좁습니다. 네 가다가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회원님. 좌회전이요? 네 좌회전해서 시청으로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쭉 직진합니다. 여기서도 이 좌회전 신호 놓치게 되면 회원님은 지하차도 타고 월평동 가셔야 돼요. 황색 빛은 받지 말고 거울 한번 보시고요. 왜? 우리가 선두로 달리고 있어도 오토바이가 우리를 삐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 봐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노력해 볼게요. 신호 지날 때마다 우측 거울 보는 연습합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신호 지날 때마다 우측 거울을 볼 때는 잠시 잠깐 거울 보는 신용만 해주세요. 그리고 룸밀러 한번 맞춰볼 텐데 턱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만 찍혔었을 때 뒷자리의 승객과 아이컨택하거나 뒷유리를 통해서 뒤에 있는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깜빡이는 예 좋습니다 형님. 제가 벤츠 마히바흐를 타더라도 깜빡이는 넣을 겁니다 형님. 네 예. 어, 매너가 좋으시네요. 저는 안전운전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수입차 타면 다들 사거지가 없이 운전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왜? 제가 얼마 전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에 예, 수입차 타시는 짜님 한 분 연수해 줬는데 아. 굉장히 예, 잘 넣습니다. 깜빡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성인 것 같아요. 귀찮아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본인이 안 키면 좀 불편하지만 예, 남이 안 키면 짜증나죠.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 차들 직진하죠. 네. 그럼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건너는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지금. 예. 아. 그렇지만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이 차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들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좌선으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회전 신호 보셨죠? 네. 예, 스타렉스 보행자 다 건너가면 이제 이렇게 우회전해도 돼. 포켓 차로 있죠? 마지막 네. 차로. 없어지는 차로. 이 없어지는 차로에 갔다가 차선에 못 들어가서 선 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여놨죠. 그럼 뒤 차가 우리를 더 추월해가지고 우리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 그러면 속력을 좀 내가지고 회원님이 조금 능숙해지면 바로 옆 차선으로 들어와셔도 돼요. 옆 차로로.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서 있으니까. 갑니다. 우리 유턴 연습 영상 보셨다 했죠? 네. 네. 탐방 홈플러스 앞으로 가가지고 유턴 연습 한번 해보고 우리 네 둔산 홈플러스로 이동해서 주차 연습 해볼게요. 혹시 탐방 홈플러스 가보셨나요? 홈플러스는 가봤는데 주차 이런 거 안 해봤죠. 차는 안 가지고. 제 영상 탐방 홈플러스 가면 굉장히 좁아요. 봤어요. 체험해보고 싶다. 여기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오피스텔 또 체험해보고 싶다 하면 가보시면 됩니다, 회원님. 네. 주차비는 10분 무료예요. 그 대신 차 긁히는 거는 보장 못합니다, 회원님. 네. 우리 끝까지 직진하면 샤크존 나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대전에 제법 오래 사셨나봐요. 샤크존도 아시고. 아 그럼요. 샤크존, 세이브존. 예. 저희 장모님 세대가 가시는. 예. 죄송합니다, 회원님. 주로 회원님 연령대에는 복명동이나 궁동을 많이. 저 대학교 때요? 예. 요새 대학생들이 좀 그렇더라고 요새. 저는 둔산 가면 딱 맞던데 둔산도 요새 조금 에이. 노장 취급을 해서 은행동 갑니다. 그쵸 둔산동. 예. 근데 둔산동을 가다가 은행동 가니까 왜 불편하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불편함. 둔산동도 없지 않아요? 둔산동은 그래도 찾아보면 주차장이 뭐 이마트도 있고 타이월드도 있고 아. 물건만 사면 되니까 많은데 은행동은 없어요. 요즘도 공동을 애들이 노는구나. 저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궁동 주로 자주 다녔습니다. 거기 다녔었을 때 왜 제가 대전에서 데이트할 때마다 어려냐. 맛있는 것도 사실 없고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네. 없어요. 이 연구원들은 예. 오전 회원님한테 물어봤어요. 대전이 왜 살기 좋냐니까 천재지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럼 어떤 게 안 좋냐? 뭐 하고 놀 게 없다고. 하고 놀 게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정말로 이 대전에 오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되게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이 도시 자체가.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고 할 게 없어. 형님, 대전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세 명 낳아야지. 많이 낳아야겠네. 지하철 무료. 지하철도 1호선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 선밖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유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청 오는 게 목적이었죠. 네. 예, 그 끝까지 안 들어가 봐도 되니까. 이쪽에 좀 볼 일이 뭐 약속이나 이런 게 이쪽에 많은데. 그럼 주로 차를 어디다가 세워놓으시려고요? 차 끌고 오신다 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와 우회전입니다. 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좋습니다. 앞에 스타렉스가 조금 급하죠. 혼자 여기 나올 수 있겠죠? 저는 회원님들한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회원님이 지금 우측 거울 보는 것만 좀 연습하고 유턴 연습을 하면서 보건력을 제대로만 익히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원님. 네. 좋습니다. 탑차 잘 보세요. 저기서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는데 탑차가 마지막 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벤츠 때문에 벤츠 때문에 2차로로 들어가죠. 네. 그럼 이 벤츠가 잘못한 건 맞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는 네. 벤츠랑 박아야 되겠죠, 탑차가. 근데 만약에 탑차가 우회전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신호 받고 들어온 차랑 부딪혔다. 네. 탑차 과실이 높겠죠. 네. 저렇게 차 세우는 사람들은 진짜 불편한 줄 몰라요. 다 막히죠, 회원님. 짜증나는 거. 문제 있네요. 네. 근데 회원님도 운전자분이 되게 젊으시던데. 회원님도 볼일 보러 갈 건데 예 잠깐 세울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화장실 들어갈 때 어우 합니다 회원님 안 예. 되죠 안 되죠 오늘 시청 말고 가보고 싶은 곳은 없으셨고요 다 가보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제가 이 어디 가보고 싶다는 것보다는 주행이 더 먼저 배우고 싶어서 좋습니다 틈틈이 주차 연습하고 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빨리 달리면 또 멈춰야 되죠. 그래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가속 페달로 조절해 보는 거예요. 시야를 50m, 100m 앞을 뒀을 때 앞에 무슨 불인지 물론 녹색 불은 바뀌었지만 차들이 빨리빨리 출발 안 하죠. 네. 예, 좋습니다. 회원님하고도 시간이 되면 페달 파크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계속 꿀렁꿀렁 하고 있습니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직진합니다. 유턴 연습 영상 보셨다고 했었죠? 네. 네, 여기가 제가 유턴 연습하는 코스예요. 오토바이 아저씨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점선 끝까지 갑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여기는 3거리이고 1, 2차선 1, 2차로는 좌회전 3, 4차로는 우회전입니다. 핸들 다 감아놔 주시고요. 유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속력은 10에서 15가 좋아요. 예, 그리고 유턴 표지판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보행 및 좌회전 시 그렇죠. 회원님 근데 용문 홈플러스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나요? 직좌시 네.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앞에 두 대 있던 차가 모두 신호 위반이었어요. 직좌 들어왔을 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차 오는 것도 잘 보고 신호 들어온 거 보고 갑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가속 페달 밟습니다. 10에서 15 쭉 밟으세요. 핸들은 좀 이따 손 떼세요. 네. 이제 손 떼보세요. 쭉 흘리죠? 네. 직진 왼쪽 깜빡이 놓고 또 한 번 더 해봅니다. 또다시 깜빡이 하나 더 넣고 1차로 300m 우회전입니다. 또다시 유턴 표지판 밑에 보시면 보행 및 직좌시 네. 예,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핸들 다 감으시고요. 갑니다. 가속 페달 쭉 밟으면서 불법 주정차 잘 보시고 승용차는 유턴할 때 무조건 차선 3개가 필요해요. 밟으세요. 네. 풀리죠? 이때도 좌우 살피고 오토바이 우리 차 주변으로 지나가는지 그리고 홈플러스에 나온 차들 저렇게 1차로로 확 들어오는 친구들 주의해야 됩니다. 깜빡이 또 넣으시고 잠시 후 유턴입니다. 보통 멈춰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달려 들어가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달려 들어가면 속력을 우리가 10에서 15까지 높였던 것처럼 10에서 15까지 줄여가지고 핸들 돌리고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또다시 핸들 감아놔 주시고 갑니다. 쭉 밟아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뉴턴입니다, 언니.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한 번 더 하고 문화원 플러스 둔산원 플러스 가볼게요, 언니. 네. 300m 우회전입니다. 연애할 때 진주도 자주 가셨나요? 네, 연애할 땐 제가 몇 번 갔었죠. 진주 식물원 또 갔다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 또 저희 아버지가 진주 분이세요. 네. 브레이크는 밟지 말고 점선에서 네. 예, 감고 들어가세요. 가속 페달은 계속 밟아주세요. 쭉 밟으세요. 그렇죠. 쭉 밟고 직진. 왼쪽 깜빡이 놓고 이제 1, 2차로 중에 1차로로 붙어서 좌회전 해볼게요. 이번에는 둔산 홈플러스 갑니다. 주차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언니. 예, 우리도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린 좌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이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신호위반입니다. 이 보행자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저런 아가씨가 뛰어올 때 못 보고 칩니다. 왜 사각지대 생기죠. 네.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스쿨존. 네. 아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애들이라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단지 안에서든 골목에서든 애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초보 운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애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원님 집 들어가는 거기 공간이 많이 좁기 때문에. 대발이는 어쩌다 알게 됐나요? 그 대전 제가 그 연수가 끝났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자차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 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연수를 쳐봤고 아니면 초보 운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앞전 그 강사님한테는 더 안 봤고요. 혹시 다른 분이 있으면 혹시 다른 분한테 좀 스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검색을 먼저 해봤자 안 되면 이제 그분한테 다시 배워볼 생각이었는데 경로를 다시 또 검색을 해봤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무료 연수를 해주시는 영상을 본 거예요. 네. 그 말 듣고 이제 바로 착실했죠. 깜짝 놀랐죠, 언니. 이런 거는 이제 클락션 눌러줘야 돼. 깜짝 놀랐다. 조심 좀 해라. 깜빡이도 안 켰죠. 근데 이제 회원님도 알게 된 것처럼 물론 연수를 회원님도 잘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회원님들마다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돈도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더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운전 연수 받는 거 외에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제품 또 같이 하고 있어. 이거 좀 해볼래? 하면서 자꾸 시간마다 그러면 연수생 입장에서 연수 받으려고 나왔는데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강사 바꿔달라면 또 해코지 할까 또 두렵고.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셔서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계속 다 채워서 해주셨거든요. 남자였나요? 네, 남자분이시고. 저보다 잘생겼나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혹시나? 예, 왼쪽 깜빡이 놓고 들어갑니다. 네. 그분도 그렇게 느끼시면 물론 좌회전이요? 예, 기분 나쁠 필요는 없겠죠? 예, 좋습니다. 좌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따라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보건력 이용하십시오, 언니. 네. 그렇죠. 천천히 갑니다. 근데 그 강사님도 되게 훈남이셨거든요? 예. 여기 되게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다 훈남이신가 봐요. 어디 업체길래 그런 훈남이 있던가요? 업체명은 무슨 드라이브였어요. 근데 나이도 젊으시고 되게 잘 알려주셨어요.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안 하시고 운전만 딱 신호 받겠어요. 네.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 오면 무엇을 조해야 하셔야 되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비 오면요? 이어서 80m 그리고 우회전입니다. 추워도 추워도 문제지만은 비가 오면 보행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예, 신호 위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단횡단, 예, 무리하게 신호등 건너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여기 은행 주변 보십시오. 또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다들 돈 뽑으러 갔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직진인가요? 예, 직진하다가 우린 둔산 홈플러스 가볼게요, 언니. 가서 주차 연습하고 집으로 또 넘어가서 주차 연습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혜우님이 안전운전을 잘 하시기 이전에 사고가 한번 나면 트라우마라는 게 오래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벌써 저는 이미 주차를 한번 사고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주행을 되더라도 또 박을까봐. 네, 집에 와서 주차를 못 하고 있을까봐. 근데 그때 사고 났었을 때에 신랑분도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 혼자 연습할 때였어요. 경로를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저 보고 더 혼자 나가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100m 앞에 보행자 두 살 많으신 신랑분을 직진합니다. 계속. 예, 혜윤님을 걱정하던가요? 아니면 혜윤님 남편분의 차를 걱정했나요? 솔직히 저도 걱정을 하지만 저로 인해 사고가 나는 어떤 분도 이제 혹시 누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게 민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차는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회원님이 이번 실수를 인해서 두 번 실수 안 하면 되죠. 네. 더 잘 배우시면 돼요. 왼쪽 깜빡이 놓고 플러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1차로만 좌회전입니다. 유도선 따라 들어가다가 속력 줄여야 되겠죠? 네. 크게 돌아서 2차로로 바로 들어가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그렇죠. 우측 깜빡이 놓고 바로 3차로로 또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4차로까지 들어가실게요. 좋습니다. 보행자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그대로 갑니다. 지상으로 올라갈게요. 4층에서 주차 한번 하고 옥상 가서 주차 연습하고 집으로 이동할게요, 언니. 용전 홈플러스가 많이 넓은 편이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다양하게 체험해보는 것도 좋죠. 탐방 홈플러스가 가장 좁습니다, 언니. 다시 요청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코도 경로가 나오네요. 그래요? 정신이 나갔네. 휴대폰이 굉장히 좋고, 오, 가죽 페달이 조금 셌어요, 언니. 네. 예. 순간 많이... 무서웠습니다. 네, 저기요. 예. 혜윤님은 식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우회전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아, 차가 많은 곳에서 주차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가세요. 좀 더 갈까요? 진입 금지돼 있으니까. 아, 네. 네, 저 아저씨 지나가지고 우회전할게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네, 여기서 우회전 바로 한번 해볼 거예요. 46번 기둥 사이 차 안에 비어져 있죠? 네. 바로 주차 한번 해보세요. 네. 달려 들어가면서 어깨 맞추죠. 알죠? 멈추지 말고 핸들 감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이제 핸들 감아보세요. 어깨선 맞을 때쯤 들어가세요. 그렇죠. 쭉 나갑니다. 복원력 물론 배웠던 거 많이 보이죠? 네. 일부러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많이 보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배웠죠? 후진겨 놓고 핸들은요? 기차 신경 쓰지 말고 핸들 끝까지 다 감아야 되겠죠? 그렇죠. 천천히 후진 또 들어가시고요. 그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겠다. 네. 핸들은요? 그렇죠. 쭉 들어갑니다. 엉덩이부터.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머리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네. 천천히. 회원님이 논크로스 사용 안 하면 자꾸 핸들이 턱턱 소리 날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클락션 안 나옵니다. 핸들은 평행이다. 한 바퀴 반. 그렇죠. 천천히 후진. 괜찮아요. 그래도 신랑분이 소중한 회원님이 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차 망가져도 회원님만 건강하기를 바라겠죠. 파킹. 이렇게 하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 완성. 아까 이 주차 수정 방법은 회원님이 봤던 동영상 속 모습입니다. 이게 회원님 머릿속에 다 기억이 다 됐다. 오른쪽과 가까운 곳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5분만 쉬었다가 진행.